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5월 24일 28일자 기사입니다. 셋 이상 출산한 가정 자녀 모두 대학 특례 입학 혜택을 이란 기사입니다. 기재부 특례 입학 아이디어 차원 논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이들 셋 이상 출산한 가정의 자녀 모두에게 대학 특례 입학 자격을 준다. 일명 다둥이 특례 입학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세종 관가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좀처 늘어나지 않은 출산율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응 기획부 신설 검토를 주문하며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또 실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379조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좀처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돈만 많이 쏟아넣었죠. 심지어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악화돼 0.6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이렇다 보니 세종 관가에선 출산율 끌어올리는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짜느라 고심하고 있다. 다자녀 특례 입학은 아이디어 짜내는 관가는 계획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예산을 쓰지 않고도 출산율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산도 써야 되겠죠. 그는 예컨대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자녀는 맞이부터 둘째, 셋째까지 의대를 포함한 대학 입시에 특례 입학제 자격을 부여하고 대학 졸업식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출산을 결심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특례 입학 제도는 특기자나 장애인 농어촌 거주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특별한 이에 해당하는 이에게 기존 정원 외에 별도 인원을 두어 일반 전형 없이 입학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초등학생 대상 의대 입시반이 개설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당근이 될 것이라고 설명입니다. 아, 정말 좋은 것 같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거 그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관련 부서에서는 이 방안에 대한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했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제고되지 않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나온 얘기라고 설명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러면 나도 출산할 나이였다면 하겠네요. 참 나이가 70이 훨씬 넘어버려서 불가능하지만 아 그렇다면 이런 혜택을 준다면 나을 수 있겠는데요. 또 부는 위원회와 달리 예산 요구안을 기재에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요구인 안 그대로 기재부 예산실 무턱을 넘는 경우는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부처가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고용부의 등의 실국 기능과 역할을 모두 흡수한다 해도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9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 확정토록 돼 있는데 이 작업은 기재부 고유 권한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저고위 저출생 대책 발표는 5월에 연기됐습니다. 5월에도 연기됐다네요. 세종 관가에서는 지난 21일 저고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당초 3월에 예고했던 대책 발표는 4월로 한 차례 연기됐고 4월에도 발표하지 못했다. 내년 예산을 짜는 기재부는 통상 8월 말 이듬해 예산을 발표한다. 8월 이후에는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세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내년도 추진은 불가능해진다라는 기사입니다. 그 이제 예산 문제도 있겠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예산만 낭비하며 출산율 하향하던 출산율 정책이 갑자기 활기를 띠고 유명인들이 요새 셋째, 넷째를 출산한다고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죠. 유명인들이 갑자기 세 명의 아이를 가진 유명인이 넷째를 낳는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이미 나이가 40이 넘어서 50대 부부가 다시 아이를 임신했다는 등 이런 것들이 자주 이렇게 발표가 되네요. 참 좋은 소식입니다. 오히려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이렇게
셋째 자녀, 넷째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그 저기 활력소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죠.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이것은 꼭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대학 특례 입학 혜택을 이렇게 3자녀 이상 그 자녀를 둔 가정에 이렇게 해준다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나오지만 출산 가정의 주택 문제와 경제 지원과 또 그 출산 후에 경력 단절 문제를 제거해주고 이런 대학 특례 입학 혜택을 아이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뭐 주택 문제, 경제 지원, 뭐 출산 후에 경력 단절을 이런 거 제거, 또 대학 특례 입학 3자녀 이상은 대학 특례 입학 자녀라면 3명 낳겠는데요. 세 자녀에게도 다전 장학금을 주고 특례 입학 제도로가 된다면은 아, 3명 낳겠어, 이내 보니까. 이건 꼭 실천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오늘 헤럴드경제 2024년도 5월 28일자 기사로 셋 이상 출산한 가정 자녀 모두 대학 특례 입학 혜택을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